중국에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어민들의 신고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고속정이 소형 모터보트를 향해 빠르게 접근합니다. 미확인 선박 넘버 2 단적 접근 중에 있으며 고남으로 계류 중에 있음. 모터보트에 탄 남성 3명은 모두 중국인. 지난 4일 오전 10시 55분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28km 해상에서 중국인 선원들이 탄 모터보트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 배는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낚시어선이 맨 처음 발견했는데 어민들이 수상한 점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중국인 선원들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입니다. 국내 선박과는 달리 외부에 별다른 선명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경비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모터보트를 2시간여 만에 검거하고 선원들과 배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습니다. 이런 선박으로 중국에서부터 이쪽으로 올 수 있어요? 네, 그때 트럭도 한 번 있었고요. 네. 저희 적은 한 번 이 정도 크기 한 번 있었습니다. 해경은 중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밀입국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충남 태안에서도 소형 모터보트가 밀입국하는 등 올해 들어 모두 5건의 해상 밀입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